오늘은 이제 지인 결혼식에 가는 날입니다. 일단 친구를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 좀 어릴 때긴 하지만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결혼식을 간다 이 말이지.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니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니가 또 가자 하니까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거다 애가. 물론 어릴 때긴 한데 여자친구 결혼식도 가고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약간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 유지가 됐었고 근데 중요한 건 난 별로 안 친해. 같이 잘 안 어울려. 어디 가노? 나 또 자주로 간다. 수북하게 주는 것처럼 좋겠네. 5만 원꾸리였네. 그냥 친구 결혼식 간다 별거 아닌데 전 여자친구 결혼식 간다니까 좀 자극적이네. 별 의미 안 둘걸. 나도 뭐 크게 의미 두진 않지만 야 그래서 그런 거 있다 내가 이제 우리 경조사비 이제 차트에 정리해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그게 아닌 부류가 있잖아. 내 경우에는 뭐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 현재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하다못해 얼마를 받았어도 지금의 관계가 좀 나쁘면은 안 주거나 안 갈 수도 있고 아 내가 받은 게 있더라도 뭐 내가 지금 현재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아예 초대조차도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내가 그렇게 뭐 초대하거나 뭐 할 만한 경조사가 없긴 없었지.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? 니는 어떤 쪽이고? 나는 다 갚는 스타일이라서 다 적어놓고 다 갚지. 내한테 연락이 안 와서 못 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알았다 다 갚아주는 스타일이지. 니가 이제 경조사가 발생을 했어. 그냥 니가 낸 게 있단 말이지. 그러면은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은 사이면은 거기에 아 그거는 난리나? 안 난리지 나는. 네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걔가 연락이 왔다 그래 내가 니한테 줬으니까 내놔라 이 말 아니겠나? 그렇지. 근데 나는 내가 사이가 안 좋다 하면 굳이 뭐 혹시 내가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걔 얼굴을 봐야 되겠나 이거지. 뭐 돈만 줄 수도 있겠지. 근데 그거 받아서 하겠노 싶지 나는. 결국은 그냥 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 내가 그냥 그게. 내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잖아. 그래. 근데 내가 준 거는 마음의 빚이 아니잖아. 그래. 근데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낸다 그걸 하면 달란 소리니까 그걸 안 줘가지고 짐을 안고 살 바에야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아예. 내가 나중에 줬는데 걔는 사이가 나빠졌다고 안 줬더라 하면서 약간 나중에 뒷담화가 되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을까?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줄 수가 있나 뭐. 별로 요즘 지금 되게 안 친한데 그거 청첩장에 날라오는 경우가 있잖아. 요즘은 다 종이로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하니까 되게 보내기도 쉽잖아 요즘은. 그걸 안 친한데도 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용기를 나는 되게 좀 높게 사거든. 내가 어떻게 뭔가 받을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낸 거를 뭔가 메모해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날 기분도 중요하고 내가 그냥 오늘 뭐 주고 싶다 그다음 옛날에 얘랑 좀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일단 어지간하면 나는 웬만하면은 그런 경조사에는 다 좀 챙기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.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이제 나의 흔적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은 스스로 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. 아 진짜로 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니는 내한테 많이 해라. 또 할 일이 있나? 결혼 또 하나? 아니. 그래 그런 것도 있다. 오늘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가잖아. 드라마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온다 얘가. 결혼하면은 아 뭐 신부가 무슨 모델가라든다 뭐 스튜어디스란 괜히 쓸데없는 기대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 환상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가서 신부의 친구들 지인들 중에 이쁜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소개를 받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없나. 그런 환상에 남자들이 있는 걸 아나 모르나. 알지 아는데 다 있다 얘가. 그거 안 될 것 뻔히 아는데. 결혼식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잘 됐다는 이 케이스 본 적 있나? 또 나도 한 번도 없다. 하지만 그걸 알면서 매번 왜 기대를 하고 꽃단장으로 가는지 그걸 모르겠네. 오늘도 혹시 모를 기대하고 있다. 예전에는 막 꽃단장하고 뭐 왁스 바르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온 거 아이가? 아이가 와이프와 요가 안 들여먹게 하려고 저는 결혼할 때 와이프를 부진하게 얘기해. 그 정도는 아니 나이가 솔직히 혹시 바를 걸 그랬나? 사람이 꽤 많네요. 날씨도 좋고 인사하고 예식장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식 시작까지 좀 남아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맞다 결혼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는 기분이 어떤데? 정신없다. 그냥 손님들 막 오는 인사하고 계속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다. 그냥 힘들다. 딱 온 사람들 인사한 사람 다 기억나나? 근데 다 기억나진 않지. 사람이 워낙 많이 와서. 야 그러면은 11시 정도에 뭐 결혼한다면은 신랑 집은 몇 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는데?
남자는 준비하는데 15분만 하거든. 여자 준비하는데 내가 그때 11시씩이었나? 하여튼 7시에 왔다. 와, 7시부터 뭘 하는데? 여자가 드레스 입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하는데 그놈을. 그럼 그동안 남자는 뭐 하는데? 토시를 입는데 뭐 얼굴 이거 메이크업 비비안 바르고 그냥 눈썹 정리 한 번씩 씩씩 그리주고 머리 그냥 왁스 주고 발라가지고 쫙 끝. 한 10분 남은 시간 뭐 하는데? 대기. 대기하다가 그 스냅 촬영하는 사람 애들이 있어. 그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완전 무한대기. 남자는 아무것도 안 돼.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신부 입장. 그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맹세하는 혼인 서약 낭독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애들끼리 맛있겠다. 오빠 맛밥 밥 맛있게 먹나? 어떻대? 나 원래 커피 별로 안 좋아한다. 이거 커피 한잔 먹고 가야지. 이제 안 만나야지. 안 만나야죠. 여기는 형님이랑 놀러 가자. 어? 아, 니 왜 니 아이들 왜 다 내를 싫어하지?